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자막 조정 좀 해드릴게요. 자, 자막이 기본 이제 조정이 된 상태에서 생각해봅시다. 프로토스 대 저그 MCSL 64강 2일차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너리 포이 선수 대 포이 령 선수. 자,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세트에서는 정말 운영은 좋았는데 조합 면에서 약간 조금 미스가 나면서 포이령 선수가 이너리 포이 선수를 이너리 포이 선수가 포이령 선수를 잡아냈죠. 거기다가 조합 면에서 미스가 났다는 건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아까 컨트롤 보셨죠? 포이령 선수를 상대하는 이너리 포이 선수의 컨트롤, 그리고 조합,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타이밍 맞춰서 나오는 그런 감, 그런 측면에서 이너리 포이 선수가 또 잘해줬기 때문에 포이령 선수의 그 조합을 박살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0으로 이너리 포이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세트 경기입니다. 침을 삼키는데 계속 침이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죽을 뻔했네. 계속 기도로 넘어가지고 아까 기침했죠. 방금은요, 어떻게 보면 그 바퀴로 아까 한번 싸웠는데 진 싸움 있죠. 세 번째쯤 싸웠던가? 12시 방향에서 싸웠던 교전에서 적당히 싸워주고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바퀴가 있는 가운데 무리군주가 나왔다라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진짜 바퀴가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면. 근데 아무래도 지상 병력이 저글링 위주로 바뀌면서 조합이 조금 미스가 났죠. 저글링 병력이 초반에는 정말 거신을 상대로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는 거신을 상대로는 셉니다. 하지만 공격력 업그레이드 2단계 이상 된 거신들, 그러니까 한 방에 저글링을 잡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서부터는 거신을 상대로 저글링이 너무 약해요. 거기다 맨독충도 역시나 한 방에 죽죠, 그때 되면. 그래서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프로토스가 잘 되면 될수록 아예 타링링, 저글링 맨독충 뮤탈리스크를 아예 바로 써주는 그런 식의 조합이 아니라면 프로토스를 상대하는 저그 입장에서 저글링을 후반에 좀 섞어주는 거는 부담되는 선택이에요, 거신의 상대로. 이너리 포이 선수는 일단 선 연결체로 출발을 합니다. 맵은 서로 러쉬 거리도 없고 확실히 한번 운영 가기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양 선수. 자, 하지만 뭐 포이령 선수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선 산란 못, 하지만 가스를 가지 않은, 대사 촉진 진화를 하지 않은 좀 빠른 멀티를 생각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스는 아예 애초에 선 연결체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글링 난이 날것 같아 기다리고 있다가 입구 막아주고 있는 저블, 아 프로토스. 오, 근데 이거 잠깐 뚫릴 것 같은데. 이거 광자포 타이밍 애매하죠. 광자포 타이밍 애매해서 이거 잘못하면 뚫릴 것 같죠. 자, 어떻게 지금 저글링을 좀 줄여둬야 되는데. 자, 일단 5개 들어왔습니다. 이거 지금 저글링 5개 들어왔다가 포이령 선수 이 저글링 5개 진짜 자기 목숨같이 컨트롤 해야 돼요. 하지만 역시나 이너리 포이 선수, 와, 딱 맞는 이렇게 일꾼들 빼주는 컨트롤로 저글링 상대를 해줘야 되고요. 자, 저글링들, 자, M신공 완벽하게 감싸놔서 싸워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체력 많은 일꾼들만 빼주면서 오히려 지금 저글링이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 야, 저글링을 상대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줍니다. 자, 맞는 일꾼 딱 빼주죠. 자, 맞는 일꾼 뒤쪽으로 살살살살 빼주면서, 와, 저글링 완벽하게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뽀이령, 아, 이너리 뽀이 선수 일꾼 두 개 잡혔어요. 다섯 개나 저글링이 들어갔는데. 자,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유도 있고 컨트롤에도 기본적으로 자신이 있는 거죠. 미칠 듯한 컨트롤로 다섯 개의 저글링을 잡아내고 나서 앞마당을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토스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포이령 선수는 상대편에 그래도 본진을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가스가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테크가 느리다, 지금 나올 만한 유닛이 별로 없다라는 거 보자마자 빠른 멀티, 역시나 두 번째 멀티 빠르게 구성하면서 자원적인 측면에서 압도하는 자원전을 현재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저그예요. 자, 그 사이 6시 방향 뭐 인구수가 잠깐 막혔는데 이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글링들이 들어가서 조금 그래도 흔들어준 덕분이죠. 초반에 아무런 뭐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프로토스가 무난하게 일꾼 찍으면서 테크 타고 뭐 다 했는데, 그래도 다섯 마리가 간 바람에 프로토스가 그동안 일 못한 것도 있고 일꾼 컨트롤을 해주느라 그 사이 뭐 테크라든지 여러가지 건물을 많이 못 지워준 덕에
그래도 들어갔던 저글링들이 어느 정도 활약은 해줬죠. 자, 끝까지 지금 이거 하나는 살려야죠. 최대한 뭐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관문 추가적으로 두 개 올라가고 있고, 아마당 쪽에 뭐 올라가고 있고, 이거를. 목숨 걸고 봐야 됩니다, 이 저글링들이. 이 저글링 한 개가. 오, 2킬. 혼자 2킬. 아, 얘 혼자 2킬 했었네요, 아까. 그런데 얘가 살아남았네. 역시나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님 말씀이 맞았어. 자, 봐요. 죽고자 하면 살잖아. 일꾼 두 마리 잡고 살아있잖아요.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악사의, 와, 이거 타이밍이. 이거 저그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을 깜짝 놀라서 저글링 찍었죠. 저 전진 수정탑 건설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병력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프로토스입니다. 관문은 일단 4관문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차원관문 완성되면 되는데, 아, 일단 차원관문 타이밍이 약간 좀 애매해지네. 오, 광자포까지. 와, 이너리 포유 선수 살림 차립니다. 예, 광자포까지 지어주면서 그래 한번 싸워, 한번 싸워보자. 그래 한번 놀아보자. 광자포 건설해주고 있어요. 광자 살짝 세 개가 있고요. 차원관문 이제 완성됐습니다. 곧 있으면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1단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광자사 나오면 이거 저글링은 충분히 상대를 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4관문의 상대로 너무 많은 저글링이 나와있기 때문에 광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단 광자포가 또 완성됩니다. 자, 뒤쪽으로 빠집니다. 뒤쪽으로 빠지면서 광자포로 같이 싸우고 있는 광자사. 추가적으로 이제 광자사가 한 3개 정도만 나온다면 이거 막을, 어떻게 좀 뚫을 수가 있는데, 추가 광자사가 아직까지 나오지는 못하고 있죠. 아, 추가 광자사 나왔지만은 가시촉수가 이미 완성된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러시는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깜짝 놀랐죠, 저그. 일벌레 한참 짓다가 깜짝 놀라서 지금 저글링 찍었어요. 막히긴 막혔지만은 그 사이에 프로토스 영리하죠. 막힐 걸 어떻게 보면 예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저거를 해주면서 저그를 흔들어주고,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멀티를 빠르게 올라가는 선택을 해주고 있죠. 똑같죠. 여명에서의 경기는 이제 광전사 추적자 파수기 병력이 나가서 저그를 역시나 흔들어주면서 자신의 멀티를 구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너리포의 선수가 광전사 광자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말 특이한 형식의 푸시를 해주면서, 아, 추가 멀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이 한 개만 들어가죠. 이거 입구만 막아버리면 되는데, 입구 막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단 파수기 위주로, 역시나 컨트롤 좋죠. 자, 역장 적당히 쳐주면서 저분이 끊어주고 있는 이너리 보유. 저분 다 끊기고 나서 추가적인 멀티로 이제 지켜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쁠 건 없습니다. 두 번째 멀티가 워낙 빠른데다가 프로토스의 푸시를 받으면서도 일꾼 숫자는 충분히 생산을 해줘서 지금 뭐 운영 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이너리 포유 선수도 충분히 운영 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워낙 멀티가 빠르죠, 지금. 그러면서 이 관문,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저그를 상대할 때 관문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심시티를 해주면 저글링이 못 들어오죠. 이런 거 잘하거든요. 저그들이 정말 잘하시는 저그분들이 프로토스 상대를 이렇게 파괴하거나 잔해라든지, 혹은 뒤에 어떻게 보면 길목이 있으면 어떻게든 저글링을 돌려서 프로토스 병력이 진출했을 때 일꾼 본진 흔들어주면서 그 주도권을 가져가요. 근데 그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애초에 저글링들이 그러면은 저그 입장에서는 저걸 흔들어주기 위해서 저글링을 돌렸다라는 거, 주병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한타 싸움에서는 일단 질 수가 있는데 한타 싸움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글링을 돌린다라는 건. 근데 이제 저글링을 돌리는데 그 돌린 저글링들이 활약을 못해줬다 라고 하면은 저그 입장에서는 그냥 싸워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그 상황에서 주강에 또 하나 풍부한 광물지대 멀티까지 생각을 해주고 있는 포유령 선수.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바퀴 조합으로, 물론 초반 타이밍은 좋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좋은 이유는 이겁니다. 빠르게 병력을 구성해서요. 만약에 프로토스가 120, 30 정도 인구수에서 타이밍을 잡거나 수비를 하고 일러가 있을 때 병력이 적으면 이렇게 빠르게 생산한 저울린 바퀴, 그리고 뭐 히드라리스크 정도의 영역으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게 바퀴죠. 근데 나중에 한번 타이밍이 지나가고 나면은 테크를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감시군주까지 동반을 해서 러시를 가고 있는 저그 포이 영 선수. 오, 감시군주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좋죠. 자, 그 사이에 저글링 들어가면서 상대편 병력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적자, 광자사, 파수기 위주의 병력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저그 바퀴도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싸워주기는 가능합니다. 자, 또 한번 타이밍 잡죠. 중앙 멀티를 가져가면 히드라리스크 그리고 바퀴까지 구성을 해서 한번 바드라 타이밍을 잡고 있는 포이형 선수입니다. 히드라리스크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는 완료가 됐고요. 하지만 이거 좁은 곳에서 싸우면 안 되고요. 역장 소수로 충분히 끊어왔거든요.
안티가 제 선수가 운영형 맵인 이유가 이거죠. 자, 역장으로 잘 싸워줄 수 있는 수비하기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후이령 선수의 병력을 아무리 약간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어떻게든 계속 지금 꾸역꾸역 들어갑니다. 꾸역꾸역 들어갑니다. 지금 인구 숫자 사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200대 130, 140 인구수였는데 지금 160대 130의 인구수 차이로 줄어들었어요.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인구수 차이가 줄어들어서 실제로는 프로토스 명령 이거 상대해볼 만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싸우기 위해서 뒤쪽으로 빠지는 거지. 오히려 자기가 한번 박살내고 있죠. 나가려고. 자, 두 번째 멀티를 노려주고 있는 포일영 선수. 그나마 지금 나와있는 조합자체는 한번 싸워볼 만하긴 합니다만 숫자가 부족합니다. 본진에서 걸어오는 유닛들이 아직 있고 나와있는 유닛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면 잘 막으면서 인구 숫자 차이 좁혀냅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공격력 업그레이드, 방어력 업그레이드 잘 해주고 있죠. 적어도 역시나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유리한 건 프로토스라는 겁니다. 이거 싸우기는 좀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하지만 한 번 더 밀어붙여봅니다. 전면 업그레이드가 안 돼있다라는 측면에서 히드라에서 그 화력을 한번 밀어보는 거죠. 거신도 아직까지 숫자가 별로 없고 거신 쌓이기 전에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지금 4-1-0 선수였는데 거신이 한 기, 두 기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컨트롤 잘 해주면서 후너리 4위 선수가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중앙 멀티 가져가고 있는 저그, 그리고 이제 둥지탑 올라갑니다. 둥지탑 올라가는 선수에게 차라리 낫죠. 바퀴 저그님의 육축을 너무 좀 무게를 실어주는 것보다는 업그레이드 잘 해주면서 현재 둥지탑 뮤탈리스크로 프로토스를 흔들어준다든지 타락기까지 구성하는 게 역시나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런 거 좋죠. 일벌레를 동원해서 인구수를 먹지 않는 강력한 방어 건물 가시촉수 다수 구성해주는 것도 역시나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인구숫자 이제 역전됐어요. 이너리 포유 선수 두 번째 멀티 유가스를 확보한 채로 업그레이드 잘해주면서 좋은 조합을 가져가고 있고요. 저그는 이제 많은 조합을 상대하기 위해서 감염충 혹은 맹독충 드랍으로는 좀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감염충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와, 뮤탈리스크로 승부를 봅니다. 이거 승부예요. 모아두었던 자원을 완전히 뮤탈리스크로 보면서 뮤탈리스크 흔들어주면서 아직 자기가 이 경기를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는데, 자, 상황은 아직까지 뮤탈리스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타이밍을 한번 잡아버립니다. 공격력 업그레이드, 방어력 업그레이드 1단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주병력이 나왔지만 위기는 찬스입니다. 주병력이 나와서 지금 본진이 텅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뮤탈리스크 본진 가야죠. 프로토스 본진 가고 어떻게든 이 가시촉수랑 같이 시간을 끌면서 뮤탈리스크는 프로토스 본진 털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한타 싸우고 생각을 해주고 있는 저그입니다. 저그 지금 역장으로 잘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뮤탈리스크는 추격자한테 약한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소음업대가 밝혀지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잘된 프로토스 명령도 뮤탈리스크 찢어버립니다. 자, 거기다가 역장의 명령도 같은 소속으로 손해를 보고요. 자, 4-1-0 선수 아무래도 좀 턱 밑까지 들어온 프로토스 명령 때문에 좀 당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싸우는 것보다 뮤탈리스크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보시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방어할 만한 거 광자포 3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다 깨버리면 되는 거고, 정면 업그레이드가 이제 지금 완료가 됐지만 병력이 다 나와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병력 돌리는 선택 좋죠. 별로 돌려서 기동력이 빠른 적의 장점을 살려줘야 돼요. 자, 양방향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공이용, 거기다 정면 업그레이드 되어있는 추격자가 조합이 되어있고요. 컨트롤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줄어들지 않아요. 적어도 줄어드는데, 자, 자원역에서 이제 따라잡혔습니다. 오히려 역전될 상황. 이너리 보이 선수는 중앙 풍부한 광물지대를 가져가고 있고 저그는 자신의 풍부한 광물지대가 파괴를 당했어요. 자, 한방이 모여있는 프로토스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는 이너리 포유. 자, 거신이 24킬이 둘, 10킬이 하나, 거신만 하더라도 뭐 해도 50마리 이상의 저그 유닛들을 잡아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한타 싸움에서 너무 뮤탈리스크를 한타 싸움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판단 미스였죠. 자, 가시촉수 거의 다 지금 경기당한 상황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거시까지 아직까지 다수 살아가 있어서 이거 한타 싸움으로 답이 없고 적진으로 달립니다. 병력들이 적진으로 달려서 한번 멀티를 정리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방자포 다섯 개나 지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전매 추격자 바로바로 돌아오고요. 인구수장은 오히려 역전됐습니다. 저그의 인구수가 130, 프로토스가 200 꽉 찼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방어력 업그레이드도 2단계가 됩니다. 아, 포구령 선수 첫 번째 교전, 두 번째 멀티를 가져간 프로토스에게 한 13분경까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싸움을 해줬는데 그 이후로도 어떻게 보면 바퀴 그리고 뮤탈리스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본진 병력과 싸워주는 판단을 해주면서 그때부터 약간 좀 상황이 요 상황에 변했죠. 불리해졌습니다. 뮤탈리스크가 상대해주기도 지금 광장포를 너무 많이 막아서 중앙 멀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결국 본진으로 달리는데 본진은 어차피 없어요. 아무것도 일꾼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일꾼이 없고요. 그 사이에 이널포인 선수의 200 꽉찬 면도 때 본진으로 들어옵니다. 공이업
방 1업, 구성 방 2업까지 완료가 되는 명령들이 바로 적의 본진까지 들어갈 준비를 마치고 있어요. 가시척수도 거의 뭐 다 대부분 정리를 당했고요. 막아 줄 만한 병력은 나와있지 않은 상황에서 갔던 뮤탈리스크도 막힙니다. 추가 추적자 소환, 그리고 추적자 소수가 좀 돌아오면서 막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상황 64강에서 32강, MCSL 32강 최종 또 진출자는, 자 마지막 진출자 프로토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소나프의 배치로서 들어가고 있는 전면 업그레이드 된 2위협 추적자, 그리고 거신 병력들 뮤탈리스크가 왼쪽에서 달려들어 보지만은 정면 업그레이드 된 추적자 컨트롤하고 소방대까지 펼쳐주면서 싸워 죽어있는 프로토스. 안되죠, 못잡죠. 뮤탈리스크만으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추적자가 쌓여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차이도 너무 나고요. 제재